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좀 커져가고 있는 제약바이오즈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저희가 가져볼 거고요. 노이드 코로나와 함께 얼만큼 더 커질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보면은 거의 백신 생산이 국내에서 다 나가나 싶을 정도로 CMO 계약도 굉장히 많고요. 좀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바이오즈 최근에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뭐 거의 임박했다 뭐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거의 뭐 대부분의 제약사들과 현재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뭐 이런 백신 개발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죠. 하나는 CMO 계약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임상, 2상, 3상과 들어가면서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뭐 많아졌다, 적어졌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임상 2상에서 실패한 백신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백신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그리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사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고요. 물론 중소형사들의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임상 이상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너무 중소형사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CMO를 넘어서 정말 좀 개발 쪽에서 더 호재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렇죠.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좀 이제 투자를 확대 나가려는 움직임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투자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체크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가장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역대급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상황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현재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도 만만치 않게 투자를 하겠다. 현재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삼성에 비해서는 조금 많지는 않지만 셀트리온 나름대로는 최대 투자를 하겠다. 현재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대형사들이 나서고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역대급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제약사들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능력을 보게 된다라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신약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솔직히 신약을 성공한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아쉽긴 합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240조의 막대한 자금을 계속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것들 정말 삼성의 이름을 걸고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하면 조만간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뭐 기대 반 뭐 희망 반 네. 섞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종목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먼저 살펴볼게요. 최근에 공장도 증설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공격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4공장이 가동이 됐는데 네. 벌써 5, 6공장에 대한 동시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4공장 얘기를 한 1년여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 6공장 공장을 동시에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CMO 부분에 있어서 위탁 생산 특히 백신 위탁 생산에 있어서 저는 재무제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이 2020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24%예요. 만만치 않죠. 네. 24%면 굉장히 좋죠. 근데 올 6월 달 지금 2분기 실적들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45%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25%도 정말 뭐 만만치 않은 숫자다라고 하는데 45%하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죠. 그렇죠. 그만큼 그게 이제 그렇게 영업률이 높아진 게 CMO 부분에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아직까지 삼성바이오가 신약을 개발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백신이 나오면. 현재 그 정부 추세, 그러니까 글로벌 각국의 추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국 백신은 자국민들에게 맞춘다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화이자라든지 뭐 모더나라든지 이런 거의 위탁 생산은 글로벌 각국으로 나가야 되니까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서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개발해서 자국 우리 국민들에게 맞추는 것들을 이제 한정한다 하더라도. 안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글로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 나왔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래도 자체 개발을 진행 중이고 3차 투여까지 시작이 되면서 뭐 주가로도 좀 표현이 되기도 했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유일하게 2상과 3상을 원활하게 통과한 기업들입니다. 네. 여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이상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백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로 인해서 이상을 건너뛰고 3상을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상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내느냐인데 네. 모더나급으로 지금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나와 비교해서 그 정도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선언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자국민들에게 통용이 되는 정도의 백신 이런 의미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백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상 3상에 대한 거 빠르면 내년 초에 우리나라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신약을 개발하는 경험이 있는 제약사고요. 거기에 이제 백신을 모더나급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 임상 2상과 3상을 원활히 2상을 통과했고 3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항상 바이오에 투자를 할 때는 할 거면 안정적인 기업에 해라. 그렇죠. 이런 입장을 맞습니다. 항상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한번 이슈성이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 녹십자 관련해서 얀센 뭐 CMO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뭐 아직 확인된 바 없다 하면서 우선은 일단락 되긴 했어요. 그래도 주가는 그날에는 그 줄지가 않더라고요.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심스럽다. 네. 그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앵커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잠깐 만나서 그냥 네. 사담을 나눴는데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저 두 사람 사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황당하죠. 황당하죠. 황당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귄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그런 거 제가 그렇죠.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그게 좀 되는데 글로벌 제약사와 어떤 기업 간의 어떤 뭐 소중한 얘기들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다라는 자체가 제가 볼 땐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굳이 좀 과도한 예를 들어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뭐 서로 얘기는 나눌 수 있죠. 얘기는 나눌 수 있습니다만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미팅 한두 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기술 이전이라든지 향후 특허에 대한 권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뭐 회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한마디 때문에 또 이렇게 틀어질 그렇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타진 정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발표에 너무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그리고 뭐 얀센에 대한 부분들 녹십자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얀센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타진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나가기에는 너무 우리가 조금 기대감이 큰 것들이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를 들으니까 확 와닿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 또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백신보다는 또 치료제 쪽으로 네. 눈길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움직임이 있고요. 아이진도 지금 뭐 네. 이상 정도 나오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치료제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치료제가 지금 글로벌리 존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치료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치료제들이 범용적으로 쓰이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이는 치료제들이 일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 뭐 일부 제약사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치료제 기반에 대한 그런 것으로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기반, mRNA 기반에 의한 치료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백질 기반으로 하는 게 우리가 인체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mRNA 기반으로 한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뭐 말라리아 기반, 뭐 일부 특정 기반 이것은 그 상황에서만 듣는 거지만 이거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치료제를 지금 몇몇 기업들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인상 3상을 들어간 기업이 없기 때문에 2상 정도에서 잘 현재 지금 진행이 된다라면 2상과 3상은 또 결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좀 그러니까 2상까지는 뭐 극소수에 대한 어떤 긴급 환자들입니다만 3상에 대한 범용적인 부분들까지 잘 통과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쏟아져 나왔던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더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참 끈질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순환매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주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리셨던 녹십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줄줄이 백신 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코로나 백신의 허브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드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녹십자는 충북에 최대 20억 도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작년 10월 전염병 예방혁신연합과 최대 5억 도스 CMO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외로 다수의 코로나 백신 개발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계약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부스터샷 투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생산 계획 등이 명확해지면 빠른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에 얀센 관계자들이 녹십자 공장을 방문해서 시설을 둘러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얀센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주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백신 관련주 유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1호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자체 백신 관련주에도 관심이 몰리는데요. 유바이오로직스가 그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백신인 뉴코백-19에 대해서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확인했는데요. 뉴코백-19는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기반 백신으로 기존에 상용화된 방식인 만큼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 2상도 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9월 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임상 3상 진입이 임박해온 가운데 문제는 대조 백신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단백질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 중 식약처 승인을 받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확보가 필수 사항으로 떠올랐고 회사 측에서는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치료제 관련주로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이후로 국산 2호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신풍제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임상 3상 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풍제약이 임상 3상을 신청한 지 약 두 달 만인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8월까지 다국가 임상을 진행합니다. 경증과 중증 등 코로나 감염증 환자에게 피라맥스
세정을 투여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데요. 앞서 신풍제약은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요.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된 비율이 피라맥스를 투여받은 피라맥스 군의 확률이 높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임상 2상에서 이 피험자 수가 적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면서 3상은 대규모로 진행을 하면서 유의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신풍제약의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코로나 관련한 제약 바이오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 통해서 관련 종목들 하나하나 또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소장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 달에 이제 또 의무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꽤 고점 부근에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에 대한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버행 이슈에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호예수의 해지 물량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보호예수가 무슨 얘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회사가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회사가 있고 이걸 공모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죠. 네. 근데 SK바이오스가 공모하기 이전에 회사가 커지려면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엔젤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또 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서로 부딪히면 누가 이기죠? 미리 산 분들이 이기게 되죠. 그러겠죠. 그래서 미리 산 분들을 팔지 못하게 법적으로 이제 걸어놓은 겁니다. 이 법이라는 건 스스로들이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안 팔겠다. 이게 의무 보호 예수입니다. 네. 이 물량들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보호 예수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은 투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한 1년 남짓밖에 안 되지만 보호 예수 되신 분들은 몇 년 동안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충분히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용어로 이제 엑시트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도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물량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임상 그 백신을 치료하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라지만 이분들은 이미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호해서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지. 물론 100%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고점 부근에서 네. 보호해서 물량이 나오기 전에 네. 어떤 물량 일단은 조금 이익을 좀 챙겨놓으시고 보호해서 물량 때문에 밀린다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좀 핫했던 게 HLB가 다시 또 네. 2등으로 올라왔어요. 코스닥에서. 네. 그거 이제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흐름 타고. 지금 현재로서는 폐암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에 따라서 좀 가능성은 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드디어 이제 제약바이오가 2등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들에도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바이오 이슈들 한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지금 백신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략적인 대응들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